안녕하세요. 부산 대연한 천수보살입니다. 건강하시고 한 해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특이한 게 기도만 하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. 우리 신령님들이. 너 전생에도 무당이야. 지금도 무당이지만 그 업장을 잘한 거는 깎일 거고 못하는 거는 사람들을 구해가면서 가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한 가지 이제 공수를 그래 바르면서도 여쭤봤어요. 내가 저승 갈 수는 없으니까 건져야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도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 여쭤봤죠. 세월이 흘러다 보고 네가 좀더 철이 들고 인간 공부를 하다 보면 알 것이라는 말씀만 하시는데 저는 이 직업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당당해요. 무녀가 됐기 때문에 다른 일도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무녀가 됐기 때문에 또 여자 몸이지만 자신감 있게 또 맞설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. 똑같죠? 무녀 생활. 근데 웬만하면 굿을 안 하는 정도. 적은 비용에 좀 도와주고 선물을 좀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지. 그걸 인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. 앞으로도 마찬가지고. 뭐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. 이제 주신 만큼 해야죠. 32년이 이제 다된 만큼. 앞으로 내가 32년을 더 한다 그러면 주신 만큼 해주셔야죠. 그리고 착실한 이제 젊은 제자들, 또이 길을 또 가시는 제자들, 한 가지를 안다 그러면 절대로 욕심내지 마세요. 욕심내니까 화가 오고, 내 식구가 망가뜨려지고, 주변이 시끄러워지고, 힘들어져요. 딱 하나만 딱 옷만 보고 간다면, 이 신의 세계도 아주 멋져요.